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여러 사업 분야가 부진을 겪고 있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0일 파라마운트 2024년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광고, 라이선스 및 케이블 구독 판매 감소로 인해 매출이 17% 급감한 TV 미디어 부문의 하락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케이블 네트워크 부문에서 거의 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상 비용을 기록했으며 이는 자산가치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영화 TV 사업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동안 영화 엔터테인먼트 수익은 18%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극장 수익이 40% 감소하고 라이선스 및 기타 수익이 9%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2분기 동안 28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습니다. 회사는 이번 손실을 국내 제휴 계약 종료와 슈퍼볼을 위해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실적 발표에서 스트리밍 부문인 파라마운트 플러스 플러스 매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 4억 2,400만 달러 적자에서 올 2분기에는 2,6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파라마운트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익을 발표한 사례입니다. 파라마운트는 또한 올 하반기 가입자 수 증가도 기대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앞으로 수일에 걸쳐 전체 15%에 해당하는 2,000명의 규모의 인력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합병을 앞둔 파라마운트는 연간 고정 비용을 5억 달러 줄이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감원을 결정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공동 최고 경영자 크리스 맥카시는 마케팅, 홍보 부문에서 업무 중첩을 제거하고 재무, 법무, 기술, 기타 지원 부서 인원도 줄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주가는 정규 거래 마감 뒤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